깨골깨골. 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귀뚜라미 아니야? 깨골깨골. 우와! 친구들 안녕! 에그박사 곤충축구대! 저는 에그박사입니다! 친구들 오늘 에그박사가 한국에서는 토종개구리 두 마리를 비교해볼 거예요! 첫 번째! 짠! 바로 참개구리! 두 번째! 바로 청개구리예요! 참개구리와 청개구리!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참, 청! 자, 먼저 첫 번째 개구리 친구! 첫 번째 친구가 참개구리 친구예요. 참개구리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토종개구리고요. 가장 흔한 개구리라고 해요. 바로 연못이나 논에 엄청 많이 살고요. 논에 많이 살아서 논개구리라고도 한대요. 이 친구는 4월이 되면은 무려 400개에서 1000개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 알에서 깨어나면은 바로 올챙이가 되는 거예요. 앞다리 갔어! 뒷다리 갔어! 우리 자연 속에 사는 친구들은 에그박사랑 친해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친구들은요, 나는 논이나 연못에 사는 참개구리라고 해. 주위 개구리 친구가 색깔이 보호색이라서 논에 별을 닮은 색깔을 띄고 있기도 해요. 눈을 보니까 눈이 뿅 하고 튀어나왔네요. 깨골깨골. 그리고 뒷다리가 발가락이 엄청 길어요. 아! 친구들, 이 참개구리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종개구리인 만큼 예전에는 식용으로 많이 먹고요. 요즘에는 이 참개구리보다 황소개구리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개구리는 소리를 낼 때 볼에서 소리를 낸다고 해요. 볼을 움직여서 개구리 친구가 왜 떠나지 않을까요? 개골 개골. 오! 친구들 소리를 내요. 이거 들려줄게요. 에잉? 자, 일로 와. 참개구리 친구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두 번째 우리 청개구리 친구를 만나볼게요. 짜자잔! 오! 친구들 여기 있는데 이 청개구리 친구는 아까 만난 참개구리 친구보다 많이 작아요. 특징은 벽에 주로 붙어있어요. 근데 청개구리 친구는 색깔이 이렇게 청색깔을 띄어서 청개구리라고 하고요. 크기도 작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빨판이 있어가지고 벽을 기어다니고 비오는 날 창가에 보면 한 번씩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개구리 친구가 화상을 입지 않게 분부기에 물에 드드드드드 훔쳐가지고요. 참개구리 친구를 만나보겠습니다. 에그박사 널 해치지 않아. 깨골깨골. 안녕, 나는 참개구리. 아, 말을 듣지 않는 친구한테 참개구리라고 한다고? 나는 말을 잘 듣는데. 안녕. 친구들 여기 턱 밑을 보면은 엄청 요동을 치는데 여기서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몸에서 독성이 있는 분비물을 내뿜는다고 하는데 보기보다 아주 무시무시한 친구예요. 깨골깨골. 자, 이 보호색을 띄고 있는 참개구리 친구가 비슷한 환경에선 얼마나 눈에 안 띄고 잘 보호를 하고 있는지 에그박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뒤에 있는 초록색깔 벽에다가 에그박사 청개구리를 한번 붙여볼까요? 하나 둘 셋 점프! 우와! 엄청 잘 보이는데요 친구들? 으쨔 으쨔 으쨔. 안녕 안녕 안녕, 나는 벽타기의 고수. 나는 어느 벽이나 다 탈 수 있다고. 박사님 나 좀 봐요. 으쨔 잇 잡았다. 자, 여기 귀여운 청개구리랑 그리고 이 청개구리 친구보다 조금 큰 참개구리 친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어요. 깨골 깨골. 친구들 이렇게 비교하니까 참개구리가 엄청 엄청 크죠? 조금 뚱뚱하게 붙었어요. 이거 봤어요. 박사님 배가 고파요. 곤충을 좋아하는 우리 개구리 친구들을 위한 귀뚤귀뚤 소리 날 귀도라미 친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연못을 에그박사가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짜자잔! 참개구리 친구 한 마리 더 추가! 우와! 그리고 벽타기의 도사 청개구리! 짜자잔! 청개구리 친구는 벽 타는 걸 너무나 좋아해가지고요. 놔두기만 하면 벽을 타고 올라가요. 귀뚜라미 넣어서 먹이 먹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야! 짜자잔! 자, 오! 참개구리! 오! 참개구리 벌써부터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참개구리, 참개구리 너도 먹어야 돼! 오! 여기 있는 참개구리 친구가 귀뚜라미를 수십 가지 먹어버렸어요. 귀뚜라미 다리 끝과 더듬이가 보여요. 다시 한번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한테 깨골깨골. 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귀뚜라미 아니야? 깨골깨골. 우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 지금 두 마리 다 귀뚜라미 한 마리씩 먹은 상황입니다. 친구들, 여름철에 깨골깨골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는 귀여운 개구리 친구 두 마리를 만나봤어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안녕.